여섯 번째로 일곱 명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충성, 일터의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여 이것이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점점 빼앗겨서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함으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졌다 하지요. 한때는 충성했는데 왜 마음들이 이처럼 변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충성은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은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이지요.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리를 빠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나갑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지요. 결국 사명을 놓았다면 내가 결국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적인 충성은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도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온 집에 충성하라. 다 이건 영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충성. 온 집에 충성하는 첫째가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하지 않고는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악인 모양이라도 버리고 계명 지켜나간 이것이 첫째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축복, 다음에 이제 육적인 축복해서 온 집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충성.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충성하는 거고요. 사명을 놓지는 않는다 해도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거나 그저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일곱 명이 이런 상태의 일꾼을 측정한다면 어찌 합격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성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적인 충성만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곁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원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충성하셨지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전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